요즘에 30% 저렴한 해지 환급이 없는 무해지 상품, 혹은 환급률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환급형인 기본연 상품, 이두개 가지고 많이 비교를 하는데요. 과연 무해지가 좋은지 아니면 기본연 통합보험이 좋은지, 어떤 상품이 본인한테 제일 잘 맞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자,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프라이맥스의 안태수 본부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30% 저렴한 무해지 상품, 그리고 환급률 계속 올라가는 기본형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에는 유튜브에도 설계사분들이 많이 지금 설명한 것처럼 무해지 혹은 생명보험의 저해지 상품이 많이 나가는데요. 무해지 상품은 기본형 상품에 비해서 30% 저렴하고, 그리고 보장 내용은 똑같습니다. 말 그대로 예전에 얘기했던 순수 보장형 혹은 실속형 상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환급률이 없다는 거죠. 납입기간 20년 혹은 10년 했을 때그 납입기간 완료된 전에는 환급률이 0%입니다. 0%. 그런데 납입기간이 완료된 시점에서는 환급률이 일반 기본형인 상품에 비해서 환급률이 좀더 높게 구성이 되는 무해지 상품을 요즘에 많이 가입하는데요. 물론 30%나 혹은 20% 저렴하다는 게 장점이 있는데 단점이 있어요. 그 단점은 뭐냐면 말 그대로 납입 기간이 예를 들어서 10년 납입이에요. 근데 9년, 11개월 때 보험료 납입을 할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때 해지하거나 보험료 납입하지 않으면 0%라는 거죠. 말 그대로 납입 기간이 끝났을 때 환급률이 100% 혹은 90%. 일반 기본형의 상품에 비해서 환급률은 높을지언정 그런데 납입기한이 꼭 완료가 돼야지만 환급률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저렴하지만 지금 현재 생명보험이든 손해보험이든 유지율을 지금 통계적으로 보면 10년 유지시에는 10% 미만이거든요.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과연 보험사에서 무해지 상품을 왜 만들었을까요?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납입함에 따라서 환급률이 나중에는 늘어나거든요. 근데 이 환급률이 어떻게 보면 보험사에서는 부채예요, 부채. 차라리 그것보다 보험만 30% 저렴하지만 저렴한 상품을 내놓은 다음에 나중에 고객이 10년이나 20년 납입기가 전에 해지했을 때는 환급률 자체가 없으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부채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깔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설계사 실적이나 시책이 무해지 상품인 일반 기본형 상품에 비해서 수당이 더 높아요. 실적이 높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기본형 상품이 10만원이면 30% 저렴한 무해지 상품은 7만원이에요. 그러면 거의 7만원이 10만원보다 수당이 거의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 입장에서는 7만원이 더 저렴할 수 있지만 또 설계사 입장에서도 10만원보다는 7만원이 더 좋을 수도 있죠. 시책이나 실적 면에서 일반 기본형 10만원에 비해서 거의 다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높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무해지 상품을 많이 밀고 있어요. 물론 고객이든 설계사든 무해지 상품을 많이 지금 무해지로 많이 가입하는 추세긴 하지만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보험사에서 과연 무해지 상품, 30% 저렴한 상품을 왜 내놓았을까요? 제가 좀 전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해지 환급금을 주지 않는 조건하에 무해지 상품이 나왔기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서는 부채가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무해지 상품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금융감독원의 권고사항이에요. 나중에 무해지 상품은 민원 발생이 아주 많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고객이에요. 근데 20년 납입으로 했는데 10년이나 혹은 15년 동안 20만원, 10만원, 종신보험이든 일반 건강보험이든 죽어라고 보험료 냈어요. 근데 10년 후가 됐는데 내가 여건이 안 돼서 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약간 대출이나 중도 인출을 받으려고 해도 해지 환급금 기준으로 되기 때문에 해지 환급률이 납입기간 전에는 0%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해지 환급률이 없대요. 그럼 나는 예를 들어서 몇천만원 납입으로 했는데 해지 환급률이 없다는 거 되게 봉진다는 거죠. 물론 처음에 가입했을 때 보험 설계사가 상품 해지 환급률이 없다는 거를 강조를 했겠죠. 근데 고객 입장에서는 설명만 들었고 물론 자피 서명을 했고 모니터링 시에 완전 판매했고 녹취를 다 했던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난못 들었다 이러면은 금융감독이 민원 넣으면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원금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설계사는 당연히 받은 수당을 다시 토해내야 되거나 아니면은 실적을 다시 환수해야 되는 부분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무해지 상품은 어떻게 보면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설계사 입장에서도. 네, 이거는 이제 무해지 상품의 장점과 그 단점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그 기본형 상품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기본형 상품은 예전에 종신보험이든 건강보험이든 손해보험 장기 상품이든 환급률이 2년, 3년, 4년, 5년 보험료를 불입함에 따라서 환급률 계속해서 올라가는 상품이에요. 이 상품은 일반
우회지 상품에 비해서 15%나 혹은 30% 정도 비싸긴 한데요. 중간에 해지 환급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해지 환급률로 나중에 약간 대출이든 아니면 중도인 출이든 여러 가지 기능으로 본인이 어떤 납입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거나 아니면은 지금 환경이 안 좋았을 때 이런 보험료 냈던 부분을 어떤 중도인 출이나 아니면은 약간 대출로서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회지나 아니면 기본형 상품이 주 목적은 보장이에요. 보장이 받기 위함인데 그런데 보험이란 건 모르잖아요. 물론 저축 상품인 연금이나 저축보험에 물론 저축을 100% 원하는 상품에 가입할 수도 있겠지만 보장과 그리고 저축 상품은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어떤 종신보험이나 건강보험 혹은 기본형 상품으로 가입한 사람도 많이 있기 때문에 기본형이 좋다, 30% 저렴한 무해지 상품이 좋다. 이거는 개인적인 여건이나 아니면 납입 여력에 대해서 혹은 니즈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게 본인의 환경에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유튜브나 아니면은 온라인 쪽에 보면 기본형보다 무해지 상품이 저렴하다 무조건 좋다 여기 보시면 뭐 초땡땡님 뭐 워낙 유명하잖아요. 욕 잘하고 그리고 워낙 멘탈이 강한 사람 있잖아요. 무해지 상품이 완전 좋다 뭐 기본형 상품은 안 좋다 기본형 상품은 보험료가 높고 실적이 높으니까 설계사가 쓰레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남욕하기 하기 전에 보면은 무해지 상품과 기본형에 대해서 고객에 따라서 고객이 어떻게 납입한 거나 니즈에 따라서 두 가지 상품을 추천해서 고객에 재정적으로 맞는 거를 추천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고객의 니즈와 그 납입 성향에 맞게끔 무해지 상품과 기본형 상품을 각각 좀 맞춤 설계해서 고객한테 추천을 해주고 고객이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